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 지금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내연기관이 아닌 전동화된 자동차로 대부분 바뀔 거란 전망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기도에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제조가 한창입니다.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얼마 전부터 자율주행차 부품들을 제조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초음파 센서, 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햅틱 등 전기 전자 부품 중심의 생태계 전환에 발맞춰 미래차 시장에 적극 뛰어든 겁니다. 로킹 센서라든가 내연기관은 전 세계 65%의 물량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화 자율주행차로 이제 가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햅틱 액추에이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이제 맞춰 가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의 역할만 하던 차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도의 기술 구현을 위한 인프라와 규제 관련 문제, 인재 양성도 시급한 상황. 경기도는 지난 20일 각 시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미래차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의에선 각 시군별 미래차 산업 추진 계획, 인재 양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향 등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구소,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 각 시군 연계는 물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 이번 미래차 관련 혁신 TF를 통해서 경기도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특히 이 고민을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와 핵심 과제로 담아서 착실히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서해안권 자동차 부품기업 집적지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계한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